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제 favorite 아이템, 제가 찐으로 애정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잘 쓰던 것들은 영상에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말고 제가 영상 뒤에서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던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템부터 향기템, 그리고 패션템까지 조금 다양하게 이것저것 구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살짝 파우치 털기 영상 같으면서도 하울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저랩바이 블랑두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 이 제품은 제가 진짜 꾸준하게 써왔던 그런 패드인데요. 쓴 지는 한 3달 정도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세븐틴호시님이 왓츠 인 마이 백에서 보여주셔가지고 궁금해서 써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진정에 정말 좋아요. 이게 패드 자체가 되게 얇은 그런 패드거든요. 그리고 자극도 전혀 없어서 저는 주로 이걸 닥토로 쓰는 것보다는 팩토로 쓸 때 많이 쓰곤 합니다. 주로 자기 전이나 머리 말릴 때 붙여놓고 있으면 진정도 확실하게 되면서 피부의 홍조도 조금 낮춰주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일반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두터운 게 많아가지고 볼이나 이마에 붙였을 때 이게 조금 마르면 볼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고 시트 자체에 에센스가 정말 가득하게 묻어있어가지고 피부에서 잘 안 떨어진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에 샤워 다 하고 한두 개 붙여놓으면 진짜 피부 진정에도 너무너무 좋고 자체가 되게 가볍고 부담없이 쓰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되게 손이 잘 가는 그런 토너 패드예요. 디플레인 캐모마일 인텐스 보습 크림. 요거는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살짝은 노출을 조금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단연코 너무 잘 썼어요. 요거 이제 다 써가지고 새 거 하나 얼마 전에 깠고요. 요거는 악건성부터 건성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는 보습 크림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되게 자극이 없으면서 보습력은 확실하게 채워주는데 그렇다고 기름지지도 않고 또 얼굴에 겉도는 그런 느낌도 없어서 되게 좋아하면서 잘 썼어요. 제가 이런 보습크림을 좋아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좀 많이 쓰면 피부 자체에 유분기가 돌아가지고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흡수력도 되게 빨라요. 되게 가볍게 흡수가 되면서 근데 또 보습은 꽉 채워져가지고 이번 겨울에 이거 쓰면서 피부 건조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겨울 말고도 환절기에 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겨울도 겨울인데 저는 환절기가 겨울 못지않게 피부 자체가 되게 건조해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절기에도 너무너무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단지형 제품보다는 손이 조금 더 잘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도 되게 순해가지고 이거 쓰면서 별다른 트러블이나 뭐 이상현상 같은 거 없었어가지고 진짜 민감성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코스모리 롱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이 제품은 제 속눈썹을 완전 책임져주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 영상을 옛날부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속눈썹 숱이 진짜 없고 길이가 짧은 직모 속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속눈썹 연연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 제품이 올리브영 입점 후에 꾸준히 상위권에 든 제품이고 게다가 화해 1위까지 했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써볼까 하고 기존에 썼던 걸 멈추고 요거를 써보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 사용했던 게 속눈썹이 조금 더 튼튼해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가장 신기했던 게 비어있던 곳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고 심지어 여기 속눈썹 라인 말고 여기 살짝 위에 보면 원래 솜털처럼 나있던 그런 속눈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눈썹도 일반 속눈썹처럼 길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전체적으로 길이감도 길어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되게 꾸준히 바르는 거 진짜 귀찮아 해가지고 자기 전에만 발라줬었는데 위아래 둘 다 길어진 거 혹시 보이실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언더가 확실하게 길어져가지고 요즘에 뷰러할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선 솔은 되게 바르기 좋은 듀얼 브러쉬로 마스카라 브러쉬로 속눈썹 한올한올 케어를 해주고 요 동그란 팁 브러쉬로 모근이랑 언더라인에 발라주면 되는 제품이고요. 에센스 자체가 오일 성분도 없고 유분기 없는 워터 베이스라서 메이크업 전에 기초 바를 때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눈시림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렌즈 착용을 좀 오래 해서 눈이 꽤나
굉장히 예민한 편이긴 한데 눈시림이 저는 전혀 없었고요. 속눈썹 영양제는 저처럼 수두고 짧은 속눈썹을 가지신 분들도 쓰기 되게 좋지만 요즘 뷰러펌이나 속눈썹 연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속눈썹 시술을 하시면 속눈썹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요거 다 쓰고 재구매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에요. 아르투아 자르 에센스 바디워시, 아르투아 자르 바디로션.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빠진 바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아르투아의 솜 제품들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날이 풀리기 시작하고 봄이 다가오면서 향 취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살짝 가벼우면서 플로럴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써볼까 하고 집에 있기를 써봤는데 향이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맨날 샤워할 때 요것만 써요. 우선 요 자르 향은 어떤 향이냐면 달달한 느낌보다는 살짝 가볍고 좀 싱그러운 듯한 그런 느낌의 플로럴 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로럴한 느낌도 되게 강하게 나긴 하지만 살짝의 우디한 느낌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디향 처돌이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저는 원래는 플로럴 계열보다는 우디 시트러스 계열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진짜 너무 달달한 향이 아니라서 너무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향도 향이지만 좀 보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겨울에는 요거랑 제가 좀 잘 쓰는 보습크림이랑 같이 써서 바디에 발라줬고 요즘에는 조금 건조함이 덜해가지고 단독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저녁에 요거로 딱 샤워해주고 나오면 잠도 되게 잘 오고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빠진 향이에요. 저처럼 요즘에 이런 가벼운 플로럴 계열 빠졌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세요.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솔테라피 솔티 숲 바디 스크럽. 요것도 요즘 제 힐링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다섯 가지 제품들 중에서 요 제품이 제일 제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자르 향처럼 플로럴 계열이 있거나 아니면 우디한 느낌이 들거나 그런 향은 아니거든요. 진짜 이름 그대로 쑥향이에요. 쑥향인데 요게 왜 힐링템이냐면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요런 쑥향을 샤워할 때 맡으니까 하루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그런 피로도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용을 해주는데 바디 각질 케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 나 오늘 조금 힘들어 나 오늘 조금 지친다 할 때 요거를 사용해주면 그런 스트레스감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요런 쑥향이 마음의 평화를 갖다 준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처음 썼을 때는 너무 쑥향이 강해가지고 어? 이거 너무 쑥인데? 했는데 요즘에는 이 쑥향에 매료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써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요게 향도 향인데 각질 케어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고 또 제형 자체가 되게 특이한 찹쌀떡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자극감도 없고 스크럽을 사용하고 난 뒤에 특유의 건조함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힐링템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어노브 볼륨 업 컬링 에센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정말 빠진 스타일링 제품이거든요. 어노브 제품은 제가 옛날에 트리트먼트를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요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볼륨이랑 컬링을 살려주는 그런 에센스라서 머리 말리기 전에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 썼을 때 그런 차이가 꽤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요게 스타일링 제품이긴 하지만 제형 자체는 살짝 밀크한 타입이거든요. 밀크 로션 타입 에센스라서 머리에 발랐을 때 떡진도 되게 덜했고 딱딱하게 굳는 현상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제 머리가 파마한 머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머리 스타일링을 하면 쉽게 풀리거든요. 머리 자체가 두껍긴 하지만 되게 빨리 부스스해지는 그런 스킬을 되게 잘 먹는 머리 타입이라서 특히 비 오는 날에 고데기를 하면 진짜 1초 만에 풀려버리고 평소에도 머리가 빨리 풀리고 또 빨리 부스스해지는 그런 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요거를 쓰고 고데기를 해주면 똑같이 고데기를 해도 조금 더 컬이 예쁘게 보이고 조금 더 헤어 부시시함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이거 쓰고 스타일링 했거든요. 이거 쓰고 고데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컬이 조금 더 탱글탱글하게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이건 저처럼 고데기 원래 잘 안 먹거나 빨리 풀린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파마하신 분들 컬링 에센스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머릿결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모자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MLB에서 구매한 그런 볼캡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페이버리
쓰기보다는 제가 한 2년 넘게 쓰는 진짜 제 휘뚜루 맞뚜루 모자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패션템 뭐가 좋지 하다가 솔직히 제가 겨울에 뭘 잘 입었고 뭘 잘 썼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영상에서 하도 많이 노출을 해가지고 아 그런 것들을 들고 오는 것보다 조금 더 패션템은 지금이나 아니면 봄에 쓰기 좋은 거를 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모자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쓸 때 무조건 요까지 덮이는지, 그리고 제가 볼도 조금 있는 편이고 두상이 조금 동그랗거든요. 뒤통수는 별로 안 동그란데 요 윗부분이 되게 동그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앵간한 모자를 쓰면 요런 데가 잘 안 덮여가지고 여기가 오히려 더 동그래 보인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썼는데 되게 이상하다든지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고를 때 진짜 신중하게 고른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는 핏 상관없이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잘 쓸 수 있는 모자라서 제가 메이크업 안 한 날에는 거의 한 80% 90%는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쓰면 우선 요까지 다 가려집니다. 다 가려지고 또 모자를 썼을 때 하관 쪽이 너무 동그래 보이지 않게 딱 모자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 크신 분들이나 아니면 얼굴이 조금 동그라신 분들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자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썼을 때 되게 푹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쓰는 그런 모자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가져왔어요. 요거는 런스타이크 제품이고 저는 보급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최근에 정말 잘 신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잘 신는 제품이에요. 제가 신발을 진짜 기본템을 사놓고 좀 많이 신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일반 컨버스화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굽도 있어가지고 일단 키높이가 된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일반 컨버스화보다는 그래도 좀 특색 있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입었을 때 그리고 조금 꾸몄을 때도 되게 유니크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발도 진짜 편해요. 저는 이런 컨버스화 신을 때 좀 굽이 낮아가지고 발이 밑창에 닿는 느낌이 되게 싫었거든요. 이건 일단 굽 자체가 되게 높고 안에 깔창도 되게 폭신폭신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신었을 때 발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저는 하이로 구매한 이유가 이게 어쨌건 굽이 꽤나 높은 편이긴 하니까 이걸 로우로 구매를 하면 발이 꺾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이로 구매했는데 하이로 구매한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여름이랑 아예 한겨울철 말고는 봄, 가을에 진짜 잘 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런 신발 사고 싶은데 조금은 디자인이 유니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진짜 디자인이면 착화감이면 다 편해가지고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을 기획할 때는 조금 안 보여드렸던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심하면서 골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살짝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추천해드린 제품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